Nice Game TV.2013 NPL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설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오피셜하게 하라고요. 아, 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열심히 해야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네. 합시다. 아, 예.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경기는 정말 아쉽게도 네. 너무너무 요만한 차이로 그만. 그렇습니다. 저희 팀이 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죠. 저희가 네. 네. 너무 일방적으로 낀 게임이 나와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3판 2선승제라는 거예요. 대세는 그렇죠. 패승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 이제 이번에 저희 팀이 과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1대1 동률이 되면서 3경기 블라인드픽까지 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신누리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한 뒤에 받은 기념품과 헌혈증을 내놓게 될지, 그게 네. 과연 우리 팀일지 니네 팀일지. 제가 1경기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이제 우리 팀원들에게 형들한테 열심히 했어요, 막 이거 화이팅 했는데 순간 당근형의 얼굴을 봤어요. 당근형이 1경기 전에 들어오면서 저한테 이제 내가 처음 이제 중계 들어가니까 네. 열심히 해. 깐죽 돼. 야, 괜찮아. 많이 까. 와, 까.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표정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서 당근을 막 이렇게 어깨를 조물조물 네. 안 맞으면서 당근 힘내 힘내 네. 괜찮아 괜찮아 막 이랬어요. 나 저희 졌어요. 미안해요. 이미 그러고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라를 잃어도 몇 번을 잃으셨어. 고조선을 잃은 당근 표정이라니까. 괜찮다고. 이거 게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네. 이미 늦었어. 네, 그리고 나한테 일렀어요. 북김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북김은 혼내줬거든요. 북김도 멘트 네. 나갔어. 알리사 면당했죠. 이게 바티 형이 갔는데 그 매드라이프에게 사인받은 애도의 모자를 쓰고 있어. 게임. 치아다. 그러고 바트가 나 알리스타 서포트 가는 거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뭐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 바트 형이요? 응. 뭐해? 서포트야? 일단 이 경기까지는 포지션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저 형은 지금 노출된 거라고는 피지랑 제이스밖에 없어요 거의. 트위치 우리 송도수 형, 창수 형이 트위치를 어제 전경기까지 세 번 했대요. 딱 세 번. 이번에 네 번째. 이번에는 바트라이프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시팅 없으면 당구나. 잠깐만. 베인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베인은 차라리 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네. 트위치와 베인 LPL에서도 매일 나오는 그 네. 맞상대 조합인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극약병을 피한다면은 베인에게 아니 어떤가요, 이죠? 그레이브즈는 있어요. 그레이브즈도 좋긴 한데. 그냥 잘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뭐 매치업에서 무슨 뭐 조합 따지나요? 조합 중요해요. 이거 구르겠다. 운영에 의해 남궁강진 자원의 이 덧구르기 저희가 익히 알고 있죠. 과연 독약병 던지는 쪽으로 굴러 들어오실지 가능성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눈에 뻔히 네. 보이는 거의 없어지기 직전 정말 네. 거의 거기 구조물처럼 밖에서도 요들잡이도 세다 굴러가고 갖다 박도내거든요. 매드라이프의 블리치 크리크. 야, 오늘 제대로 매드라이프 코스프레 제대로 해주시는데요. 지금 현실템도 이미 쓰고 계시거든요. 네? 모자 버프 받고 이거 가능해요. 그랩을 굴러그리 피하는 거지. Q에는 Q. 이거 진짜 불안한데? 람모르기니? 아니야, 눈범이가 이거를 어떡해. 눈범이 너무 생각보다 잘해가지고요. 저 완전 멘붕했단 말이야 지금. 형 샤코 한번 해도 되는데 이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레오나 좋은데 네. 이게 그 숙련도의 문제거든요. 진짜 레오나는 네. 레오나는 어느 정도 저는 난이도가 있는 저는 서포터 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저도요. 네. 그 원거리 딜러와의 호흡도 그렇고 호흡이 정말 잘 맞아야 되는데 진짜 레오나가 던지기 정말 좋은 서포터거든요. 창도 던지고요. 천국의 검이죠, 검. 사이온? 이거 사장님이 간접 출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부경님 전에 사이온 해달라고 하셨나? 뭐지? 오, 부김이 사이온을 아, 저는 그 보전하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부김 사이온 하는 거? 오, 신드라! 대놓고 근데 미드 선픽이죠 이거? 풀려나님. 아, 그렇죠. 질리언. 이게 라인전에서 굉장히 강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질리언이 라인전 굉장히 강쾌고요. 네. 부김이 질리언을 잘해요. 거기다가 예, 거기다가 지금 베인이 있기 때문에 네네. 베인을 궁극기를 한 번 더 살려내면은 이제 K력도 올라가죠. 그렇죠. 이거 기대되는데요. 제발. 자. 제발 제발. 자 빅돌 전설을 과연 뭘 할 것인가. 질리언은 딱히 뭐 라인전 카운터 같은 게 있나요? 카운터라기보다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아니, 알이. 꿀챔을 잘 알아요 빅돌이. 북경김치가 주로 하는 캐릭이 애니 네. 그리고 오리, 질리언이잖아요. 네, 질리언 오리아나. 그렇지, 이게 딱 그 로리타죠. 딱 할아버지와 어린 소녀. 아, 히 북김 진짜. 아, 이거 소름 끼쳐. 히. 어, 레전드나 누누가 전에 탑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한 번 더. 한 번 더 가래. 말파이트. 예, 말파이트도 있었네요. 그 깜빡하고 있었네 지금. 말 그 알리스타 카사딘이 너무 정신 팔려가지고 레전드의 말파이트를 까먹었어요. 아 이번에도 지금 저희 팀이 조합이 괜찮네요. 이따 뭐 헤카리 말파이트 한타에 굉장히 좋고 상대 진영 붕괴고 어 상대. 오 좋아요 좋아요. 저쪽에 네. 가시 드리려면 여기도 갓 하나쯤 있어야지. 가파이트 대 가시엔 네 대결. 아 근데 이게. 아 탑신 아마 서로 지금 막 뭐 1대1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이제 투닥투닥하는 싸움이 되겠고 정글러가 개입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탑은 달라지겠고요. 이게 지금 그 우리 팀에서는 누가 딜해요? 운영이 하나? 북김이 막 그렇게 딜이 막 되는 그런 챔프는 아니지 않나요? 질리언이 근데 잘 크면은 폭딜이 정말 좋은 챔프이고 아래생들 잘 클 수는 있나요? 어 뭐 그냥 손싸움이라고 봐야죠. 손싸움인가요? 네, 손싸움이라고 하면 되겠고. 아리상대로 잘 클 네, 수가 있을지. 북김과 운영의 유이 이 두 선수의 어깨가 무겁네요. 몰래 맹근 것까지 상빈형까지. 근데 조합이 좀 이상한데. 저쪽은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드 진짜 미드만 미친 듯이 파도 눈머명이 미드만 미친 듯이 파도 이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조합은 거의 네. 베인세스 메이커 조합이에요. 근데 네. 사실 보면 어 탑쉔한테 탑이 어, 인드라 형이 지금 몰래맹거 상빈 형한테 네. 1대1로 밀려갔고 어, 리신까지 삽세해서 뭐 밀려갔고 지금 텔포까지 들었어요. 쉔이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라인 복귀에 쓴다면은. 라인을 푸시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푸시 푸시하면서 탑을 거의 지구 끝까지 밀기세로 내려 밀고 내려올 것이거든요. 아 이게 네. 이게 되나? 아 이게 지금 아 아리 뭐 말파 이런 거 있는데 헤카림 다 네. 지금 베인. 근데 나쁘지 않아. 6렙 이후에는 진짜 그 있죠 화진 팀의 조합이 할 게 많거든요. 6렙 이후엔. 질려 궁극기를 활용해서 쉔까지 넘어오면서 어, 순간적인 수적 위싸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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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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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영. 어 영 질리언으로 일반 게임만 했나 보네 얘가. 똑똑한 애니. 네, 질리언이 저 이성률이 굉장히 좋고 네. 그 질리언 장인어른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나이스게임 TV에. 그때 그 장인은 9-21로 유틸 질리언을 썼는데 일단은 21-09를 썼고
디디디디 요령의 아리. 디디디디. 예, 제가 LPL 중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CJ 갔을 때 제가 샤이 선수한테 솔랭에서 추천할 만한 챔프가 뭐가 있냐? 7킬도 됐어. 뭐야? 한 게임 했는데 좋죠. 7킬 그 아이고. 7킬이래. 샤이 선수가 솔랭에서 꿀을 빨 수 있는 챔피언 지금 자크랑 아리를 추천해 줬어요. 예.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 비팀장님이. 그 질리안 지금 쉽게 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리가. 맞아 맞아. 예. 아, 리신을 좀 연습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단리신은 많이 했네. 많이 했어. 네. 딱 지나이만큼 했네. 아. 물비애와 방관 섞어주면서 네.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줬고요. 우정 성장 마방 섞어줬고. 네. 방어에 14 막기까지 찍어주면서. 네. 네. 어느 정도 좀 신경 일반 예 일반적이기도 하죠. 좀 요즘 자주 쓰는 룬. 네, 근데 웬일로 룬투성까지 보죠? 우리 저기 짱세형이 웬일로 룬. 아 지금 리그의 3인가 4위 아이디가 지금 나야. 넋 잃은 소녀. 4위. 소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 넋을 잃었어 지금. 아 뭐 힘내세요. 네.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네. 이길 수 있다고. 이거 가능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막 이렇게 해고 쫙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다 이렇게 막 팡 한 다음에 팡 차차 이렇게 쫙쫙 해서 막 와 다다 막 이렇게 이거 될 것 같은데. 아 네. 몰맹이 인드라를 털 수 있을까? 30이 너무 시끄러워서 뭔 일이 일어난 게 일어난 것 같네요. 아이고야. 아 이거 아우 창세도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쓰레쉬 대 블리츠 크랭크면은 네. 쓰레쉬가 무조건 유리해요. 그렇죠. 네, 서로 끊었을 때 맞딜에서도 그렇고 쓰레쉬가 유리해서 이거는 네, 모르겠네요. 저 왜 그러시죠? 이제 그냥 다른 것보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어요. 매치업을 하게 되면은 한 판도 못 이기시나요?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요. 이기는 법을 까먹었어요. 기억하실 리가 없겠죠. 네.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이겨봤나? 아니 진짜 이기는 법을 까먹었어. 제가 지게 되면요 지금 1-0으로 EP가 앞서고 있죠.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EP, 네. OMG는 또 역전의 또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네. EP 코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2-0으로 지거나 또는 이제 1-1이 돼서 드래프트 네. 끝나고 성경이 블라인드 픽까지 가게 되면요. 누구든지 지게 되면 신도림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기념품 그리고 헌혈증을 승리팀에게 증정하는 것까지 네. 빠상감 매력이라고. 아 진짜 지금은 패배로 안 보여. 팀원을 믿으세요. 아 왜 이렇게 팀원을 믿으세요. 파베 이렇게 보여. 파베 팀원을 믿으세요. 아 믿어야죠. 자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저는 네 헌혈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어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몇 번 했었죠. 전혀 저 그 정도로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주사 같은 건 별로 안 무서웠는데 헌혈은 의외로 안 했어요 몇 번. 전혀 저체중도 아니고요. 네.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헌혈하러 갔을 때 뭐 때문에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자, 환영합니다. 이상하죠? 모함? 버그 스킨? 아니야. 아니 움직인 거 보니까 뭐 기다렸다 아니 아닌데 창수형이 인증한 TPA쉔 버그 스킨이죠? 그거 뭐지? 간격을 했는데 아니래요. 무슨 헛소리 하지 말래요. 뭐한 거지? 도난방패 인드랑은 지금 요정의 부정 조화의 성배 먼저 선조화의 성배에 가려는 생각이죠? 미니언 스승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전멸 그랩? 아 아까지는 좀 멀긴 한데 네네네 네 여기서 소그리를 질렀나 보네요. 그렇게 아 그런가 보네요. 네. 왜 튀어나와 걸렸느냐. 깊숙이 와딩해주고요. 이것 때문에 질렀군요. 아우 피 찍는 거 보니까 아주 살벌하네요. 네 안쪽에 분위기가 예상이 되죠. 자 아리가 그대로 위치했어. 전멸 죽었어. 죽었어. 퍼스블러드 말파 먹었어. 오오오 하트. 야 빅토르서 지금 완전 아 진짜 이거 막 개싸움 1렙 개싸움 전멸 빠지면 죽었어. 아리 위치가 왜 아리 위치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뭉쳐 있는 있었을 때 질리안의 좀 폭탄이 지금 거의 광역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좋은 싸움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키 와 선조와의 성배. 와 말파이트 신났네요 이제. 와 비토르스 포지션 너무 좋았어. 네. 아리가 포지션을 정말 잘 잡고 있어서 아쉽게도 지금 죽은 건 있었는데 김일본 일단 서머너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쉔 1레 쉔드... 스킬 못 찍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쉔 1레 스킬 도발 찍었었네요. 그래도 저는 만약에 저 선도발 찍고 했었으면은 확실히 저렇게 뭉쳐있었을 때 질리언의 저 폭탄이 광역딜로 들어가고 쉔 도발이 또 광역 70기로 들어가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었는데 아 왜 1레벨 엔터를 찍었죠? 네, 그때 그랩이 먼저 들어가서 뭐 때문에? 그래도. 차라리 2 일단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아 왜 그러세요? 일단 보세요. 네. 지금 트위치 봐봐요. 트위치 봐봐요. 이오씨 뭐 딱히 아 이래 먼저 찍었는데 아 이 타임이 진짜 좋은데 예, 이 타임이 진짜 좋은데 이래 먼저 찍고 이게 어느 랩 구간에서든 스레시아 블리치가 있었을 때 와 지금 야 지금 도발 했는데 지금 밀었죠? 네 나쁘진 않아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잡기에는 네. 잡기에는 조금 네. 다만 체력적 손해를 좀 봤습니다. 미드에서 지금 자 이거 디귿 무조건 아 저거 김일분 저거 뺄 때가 아니에요. 이거 잡히겠는데요. 자 나 깨물리면 전면. 좋아요. 지금 베인 계속 때려주는 거 좋았어요 지금. 네. 좋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이도 좋았고요. 김효보 좋았네요. 이게 원래 쓰레쉬가 2레벨 세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어드벤트 홈을 찍었기 때문에 딱히 좋을 건 없었죠. 한슬 채찍하고 그렇죠. 채찍. 사형 선고 네, 두 개가 채찍. 있어야 지금입니다. 바로 자 담리신 제발 담리신 근데 전멸이 있어서 전멸 뺐으니까 좋아요 팀장님. 좋아요. 당구 좋습니다. 팀장님. 전멸 뺐어요. 미드 노프리엄. 빗돌령. 아, 뭐, 안전하게. 뭐, 살려는 거였는데. 살았잖아요, 결론적으로. 살았으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노프리엄. 네. 아, 와드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 탑은 지금. 야, 이 전멸 좋았어요. 안 돼, 안 돼.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 바트! 여기서 그랩 땡겨주면. 베베! 당구 죽겠는데? 어디 가죠? 아니! 야, 이거, 이거 아쉽네. 하이칸에 왔다. 자, 야, 오늘 눈범용 지금 루트가. 다행이다. 당구. 자, 괜찮아. 한 판 졌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고조선은 네 거야. 당군. 와, 전멸. 이거는 잡기 힘들겠네요. 닌자 방어. 버텨요. 이건 버텨요. 근데 지워야 돼. 탑도 노프리엄. 탑은 쉔이 지금 만약 텔포 순간이동 쓰고 복귀하면은 네, 라인 복귀해도 되죠. 순간이동 쓰고. 당군 제발. 아 근데 북경일체 지금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고요. 거기다 5렙인 6렙 찍었었네요. 네. 네 그래도 CS는 앞서고 있는데 당구 살 수 있어. 자 4렙 You can do it. 음파 맞히면 그렇죠. 단신 자 폭풍 역할 쓰고 음파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단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드라가 무빙을 잘한 겁니다. 네. 오? 오 사실은 안 굴렀어도요. 근데 앞구르기 안 굴렀어도 안 죽었는. 야 말사야 쉴드 없었죠. 안 굴렀어도 한 맞았다니까. 와 오늘 야 이 메라 사인 조합이 바텀 제대로네. 컨셉 제대로네. 바트 형 지금 그 사인 모자 지금 쓰고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끼고 와도 되냐? 이거는 그러면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시작부터 불리한 시작이네요. 이쪽에서는 지금
아이템전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노템전인데 우리는 아이템전하고 있고 노템전인데 당연히 이거는 저희 쪽이 유리하죠 그러면. 아, 향기진한다. 하지만 아직 물론 더블 스코어이긴 합니다만 그래 봤자 4-2 큰 차이 없습니다. 글로벌 골드님 벌써 1000골 넘게 나네. 괜찮습니다. 괜찮죠.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죠. 하지만 만화가 없죠. 예. 일레 인베이드 싸움에서 말파이트가 키를 모아서 성배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탑이 말려갖고 탑은 지금 1대1 싸움이 나오고 순간이동은 든 쉔이 라인 압박해줬어야 좀 아래쪽 미드라든지 리신이 미드라든지 바텀 쪽에 집중적으로 커버 쳐야든지 갱킹을 들어가면서 풀어줬었어야 되는데 네. 예. 몰래면 거 상빈이 형이 최근에 이제 솔랭에 있어서 약간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게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네요. 이유가 있다. 하, 이거 진짜 시상 오는 정말. 임자 형도 오늘만은 내가 아 질 수 없다 골드에게 다이안데 각성했죠 인드랑도 일단 블루 있어요. 그래도 뭐 아리가 시스 지금 10개 좀 넓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신에 네, 이제 다른 탑에서 라인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다른 라인에서 좀 잘 풀리고 있어서 아 아파요. 네, 나이 좀 강해요 질리언이. 네네 자 이거 아이고 이거 오 저 정글 노리겠죠. 네 다행이네요. 당근 좋아요. 오오오 아쉬워. 아니 이런 기묘한 아이고야 이런 기묘한 다행이네요. 환호 노 결국엔 만나는 어 아이고야 오잉 또잉. 아 이거는 빗돌형이 그래 좋았고 타워그로 이거는 빗돌 형이 은혜를 갚은 거야. 은혜를 갚은 거지. 뭐 은혜? 아까 폭탄 앞에서 음파 안 맞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아까 네가 음파 형이 음파 안 맞춰줬으니까 내가 이번에 매우 안 맞춰줄게. 아 주고 오는 거죠. 오고가는 에 빗돌은 그런 놈이 아니야. 오고가는 매혹과 음파 속에 에 커져가는. 네, 산의 우정. 에이, 비트로 그런 놈이 아니에요. 일단 라인은 약간 밀려오게 됐고 CS 1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제 밀려오는 웨이를 놓치지 않고 먹는다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바텀 희망이 있습니다. 오, 파이트 점화까지 죽었다고. 버틴 죽었다니까. 저 전멸 버텼네. 버텼어요. 오! 버텼어요. 아 역시 상빈이요. 우와 살았어. 네. 우와 진짜 옆에 쿨이 안 왔구나. 아 근데 라인이 지금 밀리고 있어서 네 밀리는 라인이요. 네, 손해는 좀 있긴 네. 합니다만은 근데 이거 순간이동으로 바로 복귀하면 또 지킬 수 있는데 순간이동 굉장히 아껴주네요. 아 이거 또 와서 먹고 싶은데 저거. 자 지금 그 쉔 순간이동 있을 때 리신이 탑 쪽에 지금 커버 쳐주고 라인 커버하고 쉔이 궁극기를 활용해서 지금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오랩이요. 근데 리신 오랩이요. 리신 오랩이라 이거 조금 아쉽거든요. 아니 음파. 아이고 음파. 어 좋아요. 그렇죠. 1차로 잡아야죠. 그렇죠. 좋아요 이건 좋아요. 야 이렇게라도 아 당근 좋아요. 당근 힘내 화이팅. 구주선은 네 거야. 네. 다 음파하지 안 맞추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결과예요. 자, 당분 지금 이제 아마 기준 살았을 거 1킬 2호씨입니다. 음파가 거의 초인종이네요. 네네. 아, 딱 눌러놓고 나 간다 이렇게. 어, 아, 아깝다. 당분 예의 바른 소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왔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간다면 간다고 얘기하고. 아, 3타까지 쳐도 되는데. 어, 얍. 히히 가지마 한번 가지마. 아유 좋아요. 자 어디가 낚시? 아 빗돌 체력 많이 손해보고 네, 있어요. 질리안 국낚시도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아 우리 빗돌 형이 간모드예요 진짜. 지금 좋아요. 근데 CS 차이가 워낙 많아서 이 그것도 있어요 지금. 빗돌과 단군 정말 오래된 나이스 게임 TV의 그 검증된 조합 아닙니까? 어? 아 근데 이거 안 좋은데?
여기서 왜 굳이... 야 좋아요. 아~ 당구 살아야 되는데. 캐리는 역시 미드정글 캐리죠. 어. 에 붓기. 아 이거 어그로. 만약에 저 어그로. 어, 아 이게 서로 사인이 안 맞았어. 아이구야. 아, 아 말파이트, 맞았네, 맞았네요. 말파이트 때문에. 네. 이거 말파이트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공. 아 근데 아 허공군 전멸 죽었어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아이구야. 당연하죠. 국경 김치.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인드라 역시 항상 말하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아, 아 인명사고 낼 수 없죠. 아이고. 에이, 죽을라 혼자 죽어야지. 좋아요. 아, 이게 좋습니다. 또 이게 또 애가 경로 5대 사상도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니까 지금 어떻게 할아버지 막 치고 그럴 수 있나요? 진짜 좋네요. 이거 희망 가... 어, 전멸? 어? 전멸? 아, 근데 궁도 못 쓰... 있었다. 궁 있었죠. 아, 이거는 궁 그냥... 예. 네. 어, 이거 한번... 아 근데 이거는 이득이 아니거든요?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감기로 야 자 어. 이쪽에서 정글에서 이거 잡히는데 잡았다. 이야 당구! 당구 와! 운영의 유희 형님들 아 아니 굳이 봐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죠 이거라 이거라고요. 드디어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 조금 호흡이 안 맞았던 분이 지금 완벽하게 문제점이 뭔지 알았습니다. 드래곤 가져가야죠. 제가 아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글이 미드를 팠어야 돼요. 미드를 기억해서. 빨강 TV 좋습니다. 아 당구는 마치간이죠. 당타 있죠. 아 좋다. 아 이거 질련이 너무 잘 커서 아이 아직 뭐 예. 13분 너무 잘 크고 말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딜도 딜이고 네 지금 송도수 정치하죠. 도수형 정치합니다. 예 뭐함 두 글자의 물음표 하나만으로도 예 저 강력한 빡침을 느낄 수 있는 예, 본인의 지금 탑이기 역시 여전히 힘들긴 합니다만은 저 망토 샀네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 아, 선파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태양불꽃 망토요? 태양불꽃 망토가 좀 타이밍이 늦어지겠죠? 네. 아 빛돌령 지금 네, 국산 코스프레 할 필요 없거든요? 네, 1경기 때 사나만 만났던 것도 아니고 만났어요? 네, 굳이 여기서 네, 코스프레까지 할 필요 없는데 우린 변덕규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 성공한 아이고 오늘 안에는 맞출 수 있나. 아이고야 오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잠깐만 궁극기가 아, 근데 아리 하지 않았는데 아리고 왔어요? 안돼 오냐 오냐 야 들어가고 들어가고 근데 궁극. 이야 지금 아 질려 궁극기 딱 돌아오는 타임이었는데 와 잘 노려줬네요 지금. 예 인드라 형이 탑에서 자기가